보마 레인보우님, 농협 어린이 보험은 좋은 건 확실한데 성님은 멘트가 별로 없던 걸로 기억해요. 이번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정리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 일단은 15% 할인이 됐기 때문에 보험료는 매우 저렴하다. 타사에 대비 15% 할인. 두 번째는 일단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인수조건은 안 좋아요. 단점은. 하지만 인수조건 안 좋은 단점 외에는 모든 게 좋다. 첫 번째는 일단은 뭐가 좋냐면 누적을 안 본다. 타사에서 얼마나 가입이 됐던 가에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 두 번째는 부정매, 기타 부정매, I49, 신부전 이런 게 탑재가 됐다. 세 번째는 순환계 진단비와 수술비가 탑재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순환계 쪽으로 질병 코드가 매우 많은 게 진단비가 나오고요. 수술비 또한 진단금 플러스로 해서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부정맥, 아니면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 이런 게 1종부터 5종으로 분류가 돼서 5종이 가장 심한 거겠죠. 하지만 보장 범위가 넓고 보장 한도도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순환계 질환 진단비가 탑재가 됐고요. 다섯 번째는 일단은 종수수비가 1조 52종, 150, 3조 250, 5종 기준으로 1,200만까지, 물론 보험료는 좀 더 비싸긴 하지만 1, 2, 3종이 비관열, 매우 큰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질병수수비가 5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2종에서 150, 질병수수비 50, 그래서 내가 건강검진 받다가 위나 대장 용종 제거했다, 200만원. 2년마다 건강검진 받았는데 용종 제거했다, 200만원씩 매우 해당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유사암이나 일반암도 높게 가입이 되고요. 그 협심증, 뇌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4천만원, 5천만원 통 크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8대 진단시에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암, 뇌졸증, 급성 심근경색, 그 다음에 질병 상위 후유장애 80% 이상, 그리고 말기 폐질환 강경화 심부전증, 요런 게 8대 진단시 납입 면제가 되고, 가장 중요한 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요런 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파워풀하게 매우 큰 장점이 있어서 1월달, 2월달, 3월달 전반기는 아무래도 N사가 독보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가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